오늘은 제가 최근 커뮤니티에 올렸던 이 제품 기억하시나요? 트럭 브랜드 제품인데 해외 멀티탭 제품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랜드 홈페이지를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이 제품을 발견을 했고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어라? 국내에 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해봤고 신기하게 그게 바로 성사가 된 겁니다. 대박이죠? 물론 이게 정식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업체랑 잘 얘기가 되었고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이런 독특한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가져온 이 제품, 제가 첫눈에 바로 반한 그 제품입니다. 요즘 사이버펑크 스타일 그리고 투명한 소재로 제작이 되는 기칸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동안 그런 스타일의 제품들 정말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 제품도 투명한 소재와 화려한 조명이 나오는 사이버펑크 스타일 제품이고 트럭 65 해외 멀티탭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 고속 충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제품 IF 디자인 어워드 2023년도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어쩐지 디자인이 예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본 멀티탭 디자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린, 화이트 두 가지인데 저는 블랙 그린 컬러고 소켓은 총 6개, 즉 69 멀티탭입니다. 멀티탭 최대 출력은 2500W, 전원 코드 길이는 약 1.7m이고 측면에 USB A포트 2개, USB C포트 2개가 있었고요. 여기서 C타입은 지라갈륨 3세대 코어로 최대 6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펑크 스타일 제품에 최근 다 탑재된다는 LCD 디스플레이도 우측 하단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실시간 소비 전력, 전력 소비 상태, 고속 충전 상태까지 다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위에는 시스템 상태 표시 등도 보입니다. 정면 우측에는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오른쪽 버튼은 멀티탭 메인 전원, 그리고 왼쪽은 조명 온오프 및 조명색 변경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조명을 켜고 끄는 방식, 두 번 빠르게 누르면 조명색을 변경하는 방식이고요. 하단 베이스를 제외를 하면 상판과 프레임은 투명하다 보니까 조명이 나올 때 주변에 은은하게 투과되는 느낌이 굉장히 멋집니다. 다만 홍보 이미지처럼 전체적으로 다 투과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일부 영역만 투과가 돼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감성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 멀티탭이기 때문에 멀티탭 전원 플러그는 해외 규격이라 변환 어댑터를 장착해줘야 하고 소켓 또한 해외 규격이라 여기도 변환 어댑터를 장착해야 국내 플러그 또는 국내 충전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엔 일반적인 소비자 기준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런 독특한 디자인의 멀티탭 특성상 디스플레이도 확인을 해야 되고 비주얼적인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멀티탭처럼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럼 굳이 이런 디자인을 구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국내 고속 충전기나 멀티 충전기의 경우 해외 충전기처럼 독특한 디자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독특한 디자인의 충전기 또한 전부 해외 규격이었고요. 즉 데스크테리어 용품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강조한 제품인 만큼 어차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충전기 디자인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예쁜 충전기들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판매하다 보니 다 해외 플러그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제품을 자주 이용하고 독특한 해외 충전기를 앞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생각이다. 또는 이미 그런 충전기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단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을 더 살려준다는 느낌인 거죠. 제가 느꼈던 단점으로는 소켓 사이 간격이 좁다 보니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 충전기를 붙여서 사용할 경우 간섭이 있어서 일부 소켓을 장착이 어렵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제품이랑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 충전기입니다. 이것도 투명한 소재와 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제작된 충전기고 세트로 나온 만큼 디자인 결이 매우 비슷합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컬러도 그린, 오렌지, 핑크 세 가지가 있고 지라갈륨 최대 35W 충전 지원, 접이식 플러그에 워낙 작은 사이즈라 휴대도 매우 편했고요. 기본 구성품으로 이런 스트랩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소개한 멀티탭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더 멋진 데스크테리어 용품으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개인적으로 C타입 포트 한계라는 거, 별도 조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아쉽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멀티탭의 경우 약 102,000원, 인피니티 스톤 충전기는 약 34,000원으로 역시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뭐 이건 제가 그동안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많이 소개했었지만 이런 스타일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해외 실제 가격은 129달러, 39달러라 환율 계산을 해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가격 자체는 분명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독특한 해외 충전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유니크한 데스크 테리어 용품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해외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변환 어댑터 장착 시 사실 디자인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민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